안녕하세요. 빈텍스 타쿠클럽의 유동진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탁구의 기본인 저번에 포핸드에 이은 쇼트,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리 위치랑 몸의 모양,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키에 따라 다리 위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성분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준다는 느낌. 저는 이 정도 벌리는 것 같아요. 어깨 넓이보다 더 벌렸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키가 작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아마 보폭이 좀 좁게 잡아줘야 기본 다리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상태에서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주고 무릎도 조금 구부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중심은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라켓의 위치, 팔의 위치, 라켓의 각도, 그다음에 옆에서 보는 라켓의 각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켓은 내 중앙 정도의 위치를 잡아놓고 팔이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팔꿈치가 내 몸에 너무 붙지 않고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가는 느낌에서 기본 자세를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꿈치 라인과 라켓 라인은 거의 수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켓 각도로 보여드리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 앞으로 대각선으로 숙여있는 느낌? 내 상체 각도랑 비슷하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라켓 각도를 잡아놓고 기본 여기서 배 앞에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아주 이상적인 기본 자세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스윙 방향,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스윙 궤도,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세를 아까 다 처음부터 준비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자, 스윙 방향은 내가 치는 방향으로 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오른손잡이랑 만약에 쇼트를 한다 생각하면 약간 대각선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각선 방향으로 라켓 끝부분, 이게 가장 팁인데, 팔꿈치가 축으로 돼서 라켓 끝부분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가 치는 방향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라켓 이제 스윙 궤도는 시작 지점에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라켓 각도는 아까 상체랑 같은 각도를 잡아줬죠. 이 상태에서 아까 대각선 부분을 그대로 내가 치는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일자 느낌보다는 팔꿈치 축으로 여기가 가장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 라켓 끝부분이, 스윙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약간 밀어주면은 아주 이상적인 스윙이 될 것 같아요. 기본에 대한 이제 정확한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마추어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쇼트를 할 때 팔꿈치가 축인데 이 팔꿈치 축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 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라켓을 밀어줘야 흔들림이 없는데 이 축이 흔들려 버리니까 다행히 스윙이 흔들리겠죠. 두 번째, 라켓 위치가 내 사정거리 너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옆에서 봤을 땐 너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멀리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밀어줄 힘이 부족한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빨리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은 쓰지만 공은 빨리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거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라켓이 있으면은 위 아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위에 부분이 먼저 이렇게 나가주면서 볼을 이렇게 덮어지면서 맞아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나가니까 공이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스윙 궤도가 아까 제가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으로 밀어주라고 하셨는데 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끝부분이 자꾸 내려오는 느낌, 그런 공을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게 되겠죠. 그러면 네트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무회전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팔꿈치가 축인데 스윙이 나가면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버릇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백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축으로 얘 끝에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축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라켓이 세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끝에 힘이 안 걸리고 자꾸 공을 밀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백드라이브 배울 때도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 쇼트는 나중에 백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쇼트 기본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에 대해서 잘 써먹을 수 있고 득점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 쇼트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꾸 너무 화려한 거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 기본 쇼트를 충분히 잘 배워두면은 나중에 백드라이브도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고 안정감 있게 연결 플레이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잘 배워두시면은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이었죠. 처음에 포핸드에 이은 백핸드를 영상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너무 긴장되고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떨리긴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술로서 차근차근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동진 코치가 되도록 노력해 볼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